자, 이어서 오늘 경기 저희가 순 선수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, 한 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. 권혁준 선수를 옆에 모셨는데요. 자, 권혁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승리 축하드리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파울 4개를 잘 극복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. 감독님께도 물론 들었지만 어떻게 잘 버텨내셨습니까? 3쿼터 등반진인가 제가 4파울을 보면서 좀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많이 버티고 그랬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하던 대로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했던 게 좀 좋은 결과였습니다. 예. 또 상대 압박 수비 상당히 거센 성균관 대학교인데 그 수비를 뚫어내는데 우리 권혁준 선수의 역할이 컸어요. 오늘 경기 전에 좀 대비를 하고 나왔나요? 네, 그 항상 상대랑 하면은 3쿼터까지 잘하다가 4쿼터에 프레스에 말려가지고 그 상대 앞선들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좀 대비를 했는데 오늘 좀 거기 대비했던 게 잘 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 감독님에게도 또 물어봤지만 선수들에게 또 물어보고 싶어요.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잖아요. 예, 이게 뭐 중간고사 영향, 좀 시험을 많이 시험 때문에 좀 많이 쉬어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중간고사 휴식기 하면서 이제 텀이 좀 길어가지고 저희가 시합을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경기 온 거여가지고 좀 그래서 좀 어수선한 것 같지 않았나요? 끝까지 잘해서 이겨서 기분 좋게. 자, 이렇게 어려운 경기 계속 승리해 나가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경희대만의 원동력이 있다면?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준하이도 아파서 나가는 바람에 높이가 더 낮아졌는데 저희가 작은 만큼 더 다 같이 리바운드에 신경 써서 했던 게 오늘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준하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더 역할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이긴 소감은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가겠는지 중요하잖아요, 역할이. 네, 그럼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다음 주 한양대 경기부터 다시 준비해서 계속 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의 주역 권혁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앞으로 좋은 경기도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